그다음에 형세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. 정확한 설명을 제가 읽어보지 못하겠지만. 들어오자마자 거대한 코끼리가 있어서 그 크기에 완전 압도당했고, 안쪽에는 팝아트 같은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전통적인 부디즘도 있고, 뭐 둘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하에는 오히려 네온사인이 반짝반짝거리고, 마치 불교 사원이 아닌 듯한 그런 풍경이 있었고, 이 밖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지 신, 그 다음에 뭐 머메이드 인어나 신화, 전설 같은 것들, 그런 것들도 저게 잘 그려져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다 핸드메이드,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형이라고 합니다.